딱 60일 된 배추. 속이 꽉 차가하고 있어요, 지금. 이제 그 한 달 정도만 있으면은 이 배추 가지고 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짱짱해 벌써. 배추를 너무 큰 배추를 심었나봐. 배추 하나가 그냥 엄청 크네. 배추벌이는 이제 한 마리도 안 보이고, 가끔 달팽이만 보여요, 달팽이. 제가 여기 맨 밑에 떡잎 이거 다 좀 뜯어냈어요. 물음병이 올까봐 좀 걱정이네. 이런 건 아주 짱짱한데. 가끔 잎줄기가 까무잡잡하게 생긴 것이 있어. 저 앞에 있네. 저. 이렇게 조금씩 까매진 거는 이게 물음병을 가는 가능성이 많아, 이거. 저기서 멈추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. 더 이상 병이 안 오고 그냥 자라줬으면 좋겠네. 여기는 물음병이 좀 온 것 같아서 수술을 해줬어, 수술을. 잎사귀를 좀 뜯어내 버렸어, 물음병 오는데. 다 키워가지고 이 물음병으로 죽이면 이거 너무 아까워. 배추 포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.
이렇게 잎이 노랗게 돼가는 것도 보이네. 노랗게 돼간 것도 있어. 겉만 조금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속으로 번지지만 않으면 좋겠네. 다 그런 게 아니고 아 여기 두포기만 그래. 두포기만 머리 두포기 이 옆에 있는 건 이런 건 아주 싱싱한데 엄청 있는 건 건강해. 상추 따먹으면 밑에부터도 따잖아요. 그렇게 따듯이 이 배추도 내가 밑에를 좀 뜯어냈어요. 다 거죽을 뜯어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. 상추는 뜯어먹으면 자꾸 새순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원리를만 생각하고 내가 배추 밑에 밑에 있는 노랗게 된 거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 버렸어. 크게 자라는데 뭐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뜯어냈는데 그걸 뜯어냈다고 해서 이상이 오고 그런 건 아닌데 새순이 더 잘 올라오겠지 뭐. 그거 뜯어내면 딱 60일 된 배추 건강 상태를 한번 봤습니다.